브런치입니다. 게으름뱅이 아줌마.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다 봐줬으니까 본론 들어가자. 어제 나가서 뭐 했어? 아빠한테 갔다 왔어? 누나, 곰곰이 생각해봤어. 널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은영이랑 결혼하고 싶음 해. 난 상관 안 해. 헤어졌어. 좀 전에 은영이 만났어. 민수야. 우린 만나면 안 돼. 모두를 위해서 다. 모두 아니고 너만 생각해. 네가 좀 해. 모두에 나도 포함돼 있어. 나조차고 헤어지자고 한 거야. 누나하고 매형은 부차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했냐, 은영이 언니한테. 누나, 나 변명하고 싶어. 변명할래. 그럴 생각 없었어, 진짜야. 위험만 할 생각이었어. 겁주면 금방 포기할 줄 알았어. 편지 보냈어. 안 먹혔어. 또 만나더라고. 누나 맨날 창고방에서 울고. 그래서 위협 강도를 높였어. 근데 차를 빌렸는데 대포차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어. 병원 갔었어. 확인했어. 안 다친 거 확인했어. 운명으로 받아들였어. 어떤 계시라고. 한번더 보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은영이 언니잖아.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 불행에 빠뜨릴 뻔했잖아. 말하다 보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네. 개전식 맞아 나.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듣고 놀래지 마. 놀래서 기절해도 좋으니까 말씀이나 하세요. 언니 한눈 팔았던 건 알지? 어. 그 상대가 민수 매형이래. 어? 넌 엄마가 이런 소리를 꼭 너한테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겠냐? 아까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 왜 꿀먹은 벙어리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엄마. 말이 안 되는 건 나도 알아. 뭐가 그래? 언니가 제일 나중에 들어왔거든.
내가 언니를 오빠 누나 부부한테 소개했는데 표정들이 형부랑 언니도 그렇고 어색해서 그랬구나 했어. 기가 막혔겠구나. 민수 누나도 그렇지만 은진이 얼마나 놀랬겠니. 근데 성수도 이상했어? 형부가 오빠 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자고 했어. 그럼 성수도 만났나 보다. 민수 누나 부부. 그 다음에 엄마!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주기라고 엄마가 더 많이 궁금증 푸는 것 같아. 넌 지금 이 상황에도 꼭 그걸 따져야 되겠냐? 얄미우니까 그렇지. 너 엄마들은 얄밉다는 게 뭐야. 아무리 상태가 상했다지만 엄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언니 편만 드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언니 편을 들어? 내가 뭐라 할까봐 언니 보냈잖아. 지금 걔 상태가 보통 상태겠냐? 이혼 한 해 만에 하지. 동생 축복해주려고 나갔다가 핵폭탄 맞았지. 성수 다 안다고 그러지. 지금 걔네 집 진짜 물 건너갔어. 나는? 난 물 안 건너간 것 같아? 넌 아직 결혼 안 했잖아. 사귄 지도 오래 안 됐고. 사귄 지 오래 안 됐다고 우리 사람 폄하하지 마.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했어.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오빠야. 오빠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두부부의. 왜? 사부님 편찮으시다고 그 시간에 병원 간다는 거 말 돼? 그러네. 민수는 어떻게 알고 있었대? 엄마,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아, 네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엄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 내가 오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계산적이니. 대학 때 남자 사귈 때도 요거저거 얼마나 따졌니. 따지면서 내가 나 볼 때 참 별로다 했었어. 왜 그러나, 왜 순수하지 못하나.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사귀었던 남자애들도 그랬어. 요거저거 잘만 따지더라고. 근데 오빠는 달라. 내세울 거 없는데 당당한 거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허세가 아니라 그냥 당당한 거더라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그런 생각, 행동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 근데 오빠 달랐다고. 엄마, 나 진짜 그 오빠 잊기 싫어. 저기 송민수 씨 안 계신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청경만장으로 있는데요. 아, 그분 관뒀어요. 민수야, 계속 전화해도 안 받길래 은행에 왔는데 관뒀구나. 형한테 전화 좀 해라. 아, 넌 또 왜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언니랑 오빠 누나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너 그걸 엄마가 얘기해줬잖아. 언니한테 못 들었잖아. 언니가 언니 입으로 언니 일이니까 얘기해야지. 못됐다. 뭐가 못돼? 엄마 이러지 마. 고통에도 등급 있어? 나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엄마는 언니가 더 아프니까 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있으라 이거야? 알았어. 내가 다 얘기할게. 엄마한테 그러지 마. 두 사람 뭐야? 이상하게도 편 먹고 다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너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엄마 지금 되게 웃기는 거 알아? 언니 부인 있는 남자하고 바람 폈어. 그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 매형이야. 사랑하는 남자가 그거 알고 나보고 헤어지재.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야? 언니야, 나야!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일 생길 줄 정말 몰랐어. 언니 왜 그러니? 나은진 동생 나은영으로 불렸던 시절이 그리워. 언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 맞싸이게 됐니? 그동안 언니 얘기 들어도 다 참았거든, 불결해도? 언니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했어. 근데 어떻게 유부남하고 만나? 거기다 유부녀가? 미안해. 이게 미안하단 말로 끝날 얘기야? 오빠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혹시 오빠가 언니한테 자기 매형하고 헤어져 달라고 언니 찾아왔었어? 뭐? 그런 일밖에 언니를 알 일이 없잖아! 난 송민수 씨 몰라. 몰라? 어, 몰라. 거짓말. 그럼 오빠가 피할 이유가 뭐 있어? 오빠가 그 자리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진짜 바쁜 일이 생겼나 보지. 내 얘기 못 알았어! 사부가 아파서 병원 간다는 게 말 돼? 그때 말 된다고 했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언니 잡아서 뭐 하겠다고? 사랑한다면서 이런 일로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는 게 그게 사랑이냐? 뭐? 진짜 사랑이면 이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회사 관두고 종적 감추는 게 그게 사랑이야? 아! 뭐 하는 거냐? 조용히 말 못해? 이 집에 사람 너밖에 없니? 여보.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큰 소리야? 어? 가뜩이나 집안이 뒤숭숭한데 얘 이러면 여우 쳐자는 거야? 원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그래 하지마! 이거 왜 그래 갑자기! 아 속상해서 그래! 너 울기는 왜 우니? 어디 초상났니? 애비 이미 죽었어! 아파트 계약하자고 나오라 그래놓고 도장 찍기 전에 또 깎아달라 그랬나봐요. 뭐? 아니 계약한다고 그래놓고 왜 그래?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추운데 속상해 엄마. 아, 은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빠랑 깨지게 되면 언니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야. 야! 이러고 가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엄마랑 잘난 언니한테 들어. 언니 사람에 대한 환상을 이런 식으로 깨주는구나. 평생 언니를 존경하면서 살 수 있었음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이게 가족이야? 아빠도 섭섭해!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를 이유가 있는 거고 울 땐 울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야. 운다고 화내고. 속상한 거 아는데요. 그래도 엄마 아빠잖아. 난 딸이고. 그럼 잘해줘야지 지금! 민수야! 민수야! 안에 있니? 민수야! 안에 있는 거 안다. 얘기 좀 하자. 오셨어요? 있으면서 왜 대답 안 해? 나왔잖아요. 어디 가? 식당 나가기 전에 시장 좀 돌아다니게요. 은행 관뒀더라. 내 전환 다 씹고. 너 임마 아무리 화나도 전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형님 변명 듣고 애써 이해하려고 속으로 전쟁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도 속이 너무 힘들어요. 미안하다. 어떡할 거야? 뭘요? 두 사람
어떡할 거야?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벌써? 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 내리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나 때문에 헤어질 필요 없어. 형님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형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형이었으면 형님 지금 뼈도 못 추렸습니다. 형님한텐 사랑이지만 가족들한테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사랑 때문에 누나, 엄마, 누나, 저, 심지어 본인들! 우리 아버지, 엄마 인생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게 사랑입니까? 제가 형님 때문에 벌어진 일로 그 여자 포기한 줄 아세요? 형님 때문이라면 포기 안 했어요. 한국 떠나면 돼요, 같이. 근데 제가 한 짓이 있잖아요. 제가 한 짓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 여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나를 위한 명목으로 그 여자 언니를 다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냐고요? 당분간 형님 만나기 싫습니다. 전화 안 받았으면 찾아오지 마셨어야 돼요. 왔냐? 다 체류한 거야? 어. 윤정혜민 같이 안 왔어? 친정집에 뭔 일이 있냐? 아니야. 곧 올 거야. 윤정혜. 응. 방에서 책 봐. 병원비 많이 나왔지? 아니야. 얼마 나왔는데? 엄마 그거 알아 뭐 하게. 내가 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사돈들이 좋아서 안심돼. 처음엔 부잣집에 아들 뺏기나 했는데 윤정애미도 요즘 애들 같지 않잖아. 우리 동네 할머니들 며느리들 가관인 것들 세고 세서. 혼자 있기 불편하지 않아? 나만 혼자도 아닌데 뭐. 할머니들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아. 마실 다니면서 하루 금방 가. 둘째네랑 못 살아. 애가 속이 좁아. 내가 뭔 말만 하면 팍팍 토라진다?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왜 하지? 그러다 이혼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게 제일 무서워. 자식 이혼하고 손주 맡은 할 맛이 있는데 제일 불쌍해. 아이고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워. 요즘은 잘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 지들끼리 잘 사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야. 아, 엄마 근데 말 되게 많아진 것 같아. 나만 보면 쉴 새 없이 쏟아내. 아,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안 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안 올지도 모르잖아. 아, 엄마! 어, 왔구나. 네 얼굴 보고 가기 힘들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 이제 가자. 당신 내가 드리라는 거 드렸어? 뭐? 동서 줄 거. 까먹었다. 뭔데? 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윤정! 할머니 가신다는데? 할머니! 오냐! 어머니, 이거요. 어, 그게 뭐냐? 동서 주세요. 윤정이 입던 옷 정리하고 옷 몇 벌 샀어요. 좋아하겠다. 나 줘. 우리 강아지 눈에 밟혀서 못 가겠다. 할머니한테 언제 놀러 올 거야? 엄마가 데려다 줘야 돼요. 언제 할머니 집에 갈 거야? 나중에. 어머니,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애비가 데려다 주는데 무슨 전화?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빠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안 돼? 그럴래? 힘들 텐데. 힘들진 않지. 여기서 대천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그럼. 당신 윤정이 데리고 갔다 와.
엄마가 옷 챙겨갖고 나올게. 신난다. 집에 오니까 좋지 않냐? 내가 혜왕님이 집 나가고 느낀 게 너무 많다. 어른으로서 내가 니들 부부 일이라고 너무 내 편 끼쳐놓은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 참견 좀 하려고. 나는 니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혼해서 상대받고 살면 니들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니? 자기 인생 꼬이는 게 상대방 탓이냐? 평생 남 탓하고 살아봐라. 인생살이 나아지나.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죄송합니다. 니들 이름 해방해 주니 불러드릴 거야. 어디 자식 앞에서도 니들이 그렇게 입찬 소리 하나? 내가 봐야겠다. 안 돼요, 그건. 네가 엄마긴 엄마구나. 애들 위할 줄 알고. 나가지 않고 있겠담. 애들 불러드리는 거 안 할 거야. 마음 떠났는데 여기 있거나 없는 게 상관없어요. 어머니 더 힘드실 거예요. 저 예전하고 달라요. 막 대들고 짜증낼 거예요. 대들고 짜증내 그럼. 어쨌든 나가봐. 나감 바로 미국으로 전화할 거야. 여기 있어. 애들한테 알리는 거 당신도 싫잖아. 전 우리 은영이하고 민수 씨 만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물론 언니는 굉장히 반대하겠죠. 그치만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은영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린 안 돼요. 마음 쓰지 마세요. 누구 때문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문제예요.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든 돕고 싶어요, 두 사람. 누나, 은영이 반대하지 않아요. 두 분 때문 아니니까 염려 놓으세요.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가려다가 다시 왔어요. 뺑소니 사고 제가 한 짓이에요.